빠르게 식탁을 차린 선미 씨. 먹는 족족 쏟아내니 그녀가 먹을 수 있는 건 밥과 김치뿐입니다. 아니 밥하고 저것만 먹어. 어머. 아 열무비. 에? 물에 말아. 열무 비빔밥인 줄 알았더니 물에 말아서. 어머. 그나마 차린 밥도 물에 말아서 마시듯 먹어버리는데요. 소화가 잘 되지 않을까 더욱 걱정되는 선미 씨. 어? 그리고 저렇게 빨리 먹으니 저거 되겠어? 즐거움은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빨리 먹고 빨리 쉬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이 많죠. 아 배불러. 너무 빨리 먹잖아요. 네. 좀 세상에. 네. 아니 물에다 마르니까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네요. 그러니까. 사실 빨리 먹는 게요 소화 기능을 떨어뜨린 데는 최악입니다. 아. 그러면 우리 위는 내가 해야 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. 학살을 학살당하는구나. 그리고 또 이렇게 씹지 않고 넘어간 음식들은 위에서 필요한 효소로 잘 분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아, 이렇게 너무 되면, 덩어리가 커서? 맞아요. 이렇게 되면은 노폐물들이 그대로 적체되면서 담적이라고 하는 것들도 생길 수 있고요. 아 이게 부패가 되는 거예요, 그럼? 그렇죠. 위 안에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. 그 안에서 그냥 썩는 거지. 썩는 거야. 그러니까 뭐 입냄새도 어떡해. 나고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고 위염도 생기고 심한 심지어 위궤양에 위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. 이제야 좀 살 것 같다. 빠르게 식사를 마친 선미 씨. 갑자기 뭔가 꺼내는데. 왜 땡해? 빵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아는데요. 배는 부른데 빵이 자꾸 땡기고 자꾸 먹게 되고 네,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. 빵을 좋아하는구나. 빵을. 아, 안 돼, 안 돼. 아우, 세상에. 아, 왜 배가 아프지? 아, 바로 배. 역시나 또 신호가 왔습니다. 저렇게 먹으니 배가 안 아플 수가 없죠. 뭐. 저 장에 하나도 좋은 게 아니잖아, 지금. 완전히. 본인이 만들고 있네, 내가 보니까는. 빵을 만들 때 우리가 뭘로 만들죠? 밀가루. 설탕, 뭐 밀가루. 설탕 들어가지, 베이킹 들어가지. 특히 시중에 이렇게 슈퍼마켓에서 파는 빵들은 글루텐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. 밀가루에 있는. 맞아요. 사실은 장에서는 알레르기나 염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요? 안 좋아. 휴학생님이 지금 드시는 걸 보면은 이 물가루 속에 글루텐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걸로 선택이 돼 있죠. 이러다 네. 보니까 단단해야 되는 장벽이 이제 느슨해지면서 여러 가지 만성 염증까지 일으켜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.